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린 DH 뉴스는 아니고요. 오늘은 복면 DH입니다. 복면, 아, 좀 텐션, 자, 복면 DH? 이게 뭘까요? 네. 이게 저희 디지털 인문학이 아무래도 신흥학문이고 또 인문학과 정보공학을 융합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래저래 많이 생겨납니다. 뭐 연구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세부적으로 나가서 연구 주제, 그리고 연구 방법, 그리고 얘네들이 다 연동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질문에, 어떤 연구 주제로, 어떤 연구 방법을 택해야 될지, 하다못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 등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뭐, 김바로, 유인태, 김병준이 뭐,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먼저,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담을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좀 부끄럽잖아요. 네. 부끄럽죠. 저희는 뭐 얼굴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네, 오른쪽, 여기 아래 보이시죠? 예, 네, 아래를,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마스크가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마스크를 찬 채로 출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의도한 건 줌에 있는 이런 아파트 기능이었습니다. 짜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고양이 아바타로 변신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네, 김병준 선생님도 변하셨네요. 네. 원래 저희가 의도한 거는 의도한 거는 이런 아바타를 쓰는 거였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참가자께서 하회타를 쓰고 와 하회탈이야. 하이탈에 네, 뭔지 모르겠어. 근본이 근본없는 뭔가 네, 다를 무슨 수가 없어. 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회탈이요. 하회탈, 흰색 하회탈을 쓰고 와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음성 변조까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음성 변조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셨나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나중에요. 네, 나중에 공개하시겠다. 설마 다음부터 네. 자체 변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준 선생님 뭐 드릴 말씀이 있나요? 일단 가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 되게 야심찬 기획이었는데 처음 시작부터 처음 예.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 이거 거의 인생 상담해 줘야 될것 같은데. 자, 빨리 해보시죠. 일단 뭐 저희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고민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네. 아, 자기소개를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누구,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불가사리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불가사리라고 불러주세요. 네네, 불가사리. 네. 연구실의 게재, 돼지불가사리, 네. 어느, 네. 어디 바다에서 사는지 모르지만, 불가사리님 환영합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하죠. 아, 이거 못 참겠어, 웃음이. 진행을 못 하겠어. 네, 일단, 자, 빨리, 자, 화면 공유를 하실 때, 자, 빨리, 자, 고민을 내놓으세요. 자, 저의 왜 고민은 논문이 개불이 뜰지, 자, 개불, 아, 개불리 말, 개불림 어때요, 개불림? 좋습니다. 아, 네, 개불로 하죠, 우리. 불가사리 말고 개불. 네, 개불님. 개불님 빨리 자. 개불이라고 하니까 집중해 소주가 주세요. 생각나네요. 네, 개불. 네. 저의 고민은 논문을 과연 쓸수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컨셉이 분명해서 좋습니다. 오, 개불님 벌써 이런 13쪽짜리예요? 세상에. 예. 저의 시작하시죠. 논문의 과제는 AI 법정, 디지털 윤회와 전법에 관한 실온입니다.
예상 목차라고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는 AI 법정의 데이터 수집과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써보려고 하고요. 3장에서는 AI 법정의 디지털 윤회와 전법에 관해 써보려고 합니다. 내 논문 이대로 좋은가? AI 법정의 작동 방식과 학습 알고리즘을 탄생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교 및 전법 모델을 시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AI 음성 복원을 하고 법정 스님 유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다만, 제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타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왜 쓰려고 하는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교와 전법이라는 관점에서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 삼아 논하고자 합니다. 내 논문 어디로 가는가? 초원인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AI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주님 AI. 여기에 행복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를 왓슨. 적어서 보내면 주님 AI가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답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논문을 게재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음성 면제 되는 거 맞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런가요? 혹시 AI 법정이 아니고 혹시 포교, 혹시 기독교십니까? 왔네요, 아니요. 왔네요.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성경 구절을 소개해주고, 밑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줍니다. 네, 괴불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죠? 네. 그래서 저도 법정 스님을 AI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법정 스님의 법회집 텍스트를 모아서 무소유와 함께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이러한 AI 법정이 보내는 편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기존의 AI를 활용해서 고인을 재현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가 법정 스님 AI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법정 스님의 유고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무엇이며 증문 즉설에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교와 전법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바로 고인이 되신 법정 스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법정 스님을 닮고 싶은 수행자와 포교자들을 위한 디지털 전법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법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논문을 쓰신 연구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유마경에서는 포교 대상을 어느 한 집단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장소 또한 국한되지 않는 포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온라인으로 대중화시키는 전법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고 공감한 연구자도 있고요. 전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의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생성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모바일 앱 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연구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롱치안 사원에서 제작한 지능형 로봇 스님입니다. 이름이 시아널인데요. 경전을 암송하고 불교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불교계의 실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로봇 목사 블레스 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실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인다라는 관음보살 로봇 부처는 일본 교토 교다이지에서 반야심경을 설법하면서 포교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질문과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기획안이 논문이 될 수 있을까? 논문이 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법 전략으로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내용을 논문의 형태로 소개하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로, 세 분 연구자께서 DH 어벤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완성시켜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서술하실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논문이랑 무엇이며 게재가 되는 논문과 게재가 되지 않는 논문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혹시 AI이십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 네. 돌아가 보죠. 그 질문으로. 네네. 김현주 선생님 죄송한데 진행 좀 해주세요. 저 못. 아, 돼요. 집중하기. 아, 화면 끄지 마시고 다시. 네. 그 질문 우리 셋한테 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시죠. 저 얼굴 빨개졌어요. 어디서부터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소감부터 들어보고 일단 짧게 뭐 특별히 질문에 대답하지 말고 이 전체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 그냥 일단 던져보죠. 간단하게만. 네. 일단 유인태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이 내용을 듣고 일단 논문 기획보다도 프레젠테이션 기획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관성 있는 컨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았는데, 의외로 하이타를 쓰고 하시니까 흡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상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게 되네요. 네. 다음에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다음 분에게도 하이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희의 의도는 여기까지였어요. 줌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입니다. 교수님, 그게 끝이에요? 코멘트? 진짜? 다른 그렇습니다. 거? 논문에 진짜로?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세요. 논문. 논문 내용. 기획.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계제불가사리님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세 명이 뭔가 답변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질문이 강력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맨첫 페이지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공유 끊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딱히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될 것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목부터 보면은 AI 법적 디지털 윤회와 전법에 관한 시론이죠. 일단은 최소한의 질문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연구 질문까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목차 쪽에선 저는 조금 의문인 게, 네. 이제 데이터 수집과 학습 알고리즘이 한 챕터고, 이제 법정의 디지털 윤회와 전법이 한 챕터예요. 저라면은 AI 법정의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저 모든 거를 그냥 통합해서 AI 법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냥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인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인문학과 이제 정보공학을 융합하는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제 데블님이 이걸 하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이디어 차원까지만 있고,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잘안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꼭 AI 법정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걸 위한 토대 작업부터 먼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을 한다든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의미로서 먼저 논문을 쓰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논문은 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설득이 된 다음에 실제로 만들면은 조금 더 유의미성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나는 건 그겁니다. 김병진 선생님,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좀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또그 법정 스님 책들이 또 저작권이 뭐 있는 문제도 있고, AI 주님 같은 경우는 성경은 뭐 저작권이 없잖아요.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걸 만드는 이 의미 자체도 뭐 이렇게 어떤 의미와 그리고 어떤 그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만들면 논문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인문학 저널에서는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서비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라리 무슨 경영학회나 무슨 서비스 경영이나 뭐 그런 어떤 서비스 종교적인 이런 것 아니면 종교 쪽 저널에 내볼 수 있긴, 학술지에 내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 자체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시나리오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새로운, 뭐라 그러죠? 모델을 만드는데 하나 논문을 낼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은, 공학 쪽 논문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모델 자체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트랜스포머니 뭐 이런 그런 것들 학습한 걸 올려놓는데 그거는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게 또 논문이 되기가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다 하려면 또 너무 품이 많이 드니까 그래도 김바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차라리 그러면 이걸 만드는 기획안까지를 해서 그리고 약간 리뷰 논문처럼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 밝히는 것 자체도 연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딱히 종교도 없고 무교라서 이게 어떤 상담의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큰 뭐 예를 들면 내가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 페르소나가 주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법정 스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위험 발언. 네, 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위험 발언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래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는 충분히 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개불님은 이게 정말 필요 스스로도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꽂힌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절에 가세요. 아니, 무슨 말? 절에 가면 해결됩니까? 절에 가서 좀 바람도 쐬시고 절 오빠도 좀 만나시고 절 언니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성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절형, 뭐 절 누나, 뭐 다 가능합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네. 유인태 선생님, 뭐 링크 하나 올려주셨네요. 유인태 선생님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아니, 스토승 AI. 공유해 주세요. 김바로 선생님께서. 제가요? 네. 아, 저요? 아, 네. 꼭 제가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심심풀이로 이미 해보고 있는데, 사실. 요거네요. 그쵸? 스님 AI라고, 요렇게 돼 있고, 행복하고 싶어요. 비슷했죠? 뭐, 아까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하고 싶어요. 질문하기를 누르면, 아, 이건 재미없지. 논문이 어떻게 하면 논문이 게재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네. 이게 뭐야? 사라지라고. 사라져. 미안. 내용이 유익하고 진실성이 검증되어 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를 잘 이거는 들었습니다. 대학교 학생이 개발했대요. 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제가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건가요? 잠시만요. 나 웃기고 있어요. 스님 AI. 네, 이게 뭐를 학습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경으로 학습시킨 게 아닌 것 같은데 온전히. 네. 동국대 학생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이라고 팔만대장경 찾아서 놓고 진짜 팔만대장경을 했다. 팔만대장경이라고요? 이게? 뭐를 근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반 베이스 모델이 있을 텐데 베이스 모델이 뭘까요? 베이스 모델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찾죠? 베이스 모델을? 저 여긴 처음 와봤네요. 베이스 모델. 이게 뭐 GitHub 같은? ChatGPT에서 이제 베이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학습이 아니네. 네.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네요. 프롬프트. 네, 그러니까 GPT 모델에 ChatGPT 모델에 계속 뭔가 그 불교스러운 걸 계속 넣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이런 헐루시네이션이 나오지. 어? 헐루시네이션이잖아 이거. 몇개 이상한 게 여기요.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챗GPT 했다가 프롬프트 러닝 아니 프롬프트 쪽을 세팅을 해가지고 한 거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오히려 해야 될것 같은데 제대로. 이거는 그냥 저게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저렇게 가는 게 실제 불교의 교리하고도 어긋나는 것도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저런 식으로 세팅해 버리면 안 그래도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으로 문제인데 오히려 인문학자 그중에서 특히 불교 종교학자 불교학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제대로 된 대화 모델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죠. 오히려. 다만 그 법정선임 저작권은 제가 알기로 비영리, 그 논문으로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그 법정선임이 돌아가실 때 나는 그런 거다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그걸 유지를 이어받는 무슨 재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영리는 조금 막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영리는 허락을 받고, 그거를 이제 자선사업이나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비영리는 안 막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정선님, 뭐, 그, 텍스트가 뭐, 인터넷에 있어요? 오픈된 게? 전자책의 형태로 있습니다. 아, 전자책의 형태로. 아, 네, 그렇군요. 이게 사단법인에서, 아, 그냥. 네. 그러면, 뭐, 진짜 해볼 만 하겠는데요? 데이터 자체가 있으면. 네, 뭐, 이런 것도 재미는 있고 유의미할 것 같기도 한데, 결국 그 질문이 첫 번째가 이게 논문이 될수 있을까요? 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그거에 대한 핵심을 찔러보겠습니다. 이게 오. 논문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논문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이게 있습니까? 논문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도 교수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야 이게 지도 교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면 논문으로 작성되는 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 질문해도 되나요? 교수님, 네, 하십시오. 만약에 지도 교수님이 절벽에서 아기사자를 밀어버리는 사람이라면요. 유인차 선생님, 답변해 주셔야죠. 지도 교수님이 밀려는 그 순간 손가락을 무십시오. 진짜 제정신들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대화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그래서 늘 뒤를 응시하셔야 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나를 절벽으로 언제 밀려고 할까? 항상 그렇습니다. always. 뒤통수에도 눈을 달아야 합니다. 됐다. 유현 선생님, 그렇군요. 이거 논문 쓰려면 그래도 이렇게 방금 전에 그 유인태 선생님이 링크해준 방식으로도 뭐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 논문으로 쓰려면 음성은 그렇다 치고 뭐 람다라든지 그쪽 아니 알파카 쪽에다가 법정스님 문장을 학습만 해도 좀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람다니 알파카니 그거를 가져와서 파인튜닝 그 추가해서 파인튜닝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논문으로 이제 인문학 논문으로 만약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인문학 논문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는 방법이긴 하지만 HCI 연구에서 시도되는 방법인 실험 같은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만든 모델로 실제로 불교 신자를 뭐 이렇게 초대를 해서 몇 명의 실험군을 만들고 그래서 진짜 참여 관찰법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대 논문에서는 그냥 모델 만들어서 공개만 해도 사실은 그게 논문이 되는데,
인문학 논문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면 이거에 뭐 의미를 자기가 다시 한번 써본다거나 아니면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나 이런 것들을 좀 서술한 다음에 논문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 선생님 그것도 좀 사회과학적인 냄새가 나요. 그렇긴 하죠. 사실 인문학적 논문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선행과 그 의미나 그리고 그거 그런 의미를 이제 불교 교리 쪽에서 찾아가지고 서술만 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김병 선생님하고 똑같은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불교 교리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 만들어진 모델에서 과연 법정 스님 혹은 불교 교리와 얼마나 일치하는 유의미한 그리고 틀리지 않은 내용이 나오느냐 이것도 봐야 되지만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대중에게 다가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중의 만족도 혹은 성취감 뭐 대중의 어쨌든 반응에 대해서 성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 측정은 뭐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서베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 선생님이나 저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만들어야지 파인튜닝도 해야지 파인튜닝한 거를 그것도 잘 만들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인터뷰도 하고 설문 서베이도 해야지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논문까지 써야지 진짜 오래 거의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최소 석사 학위 논문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저널 뭐 저널하고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 뭐 이런 저널에 가면 이제 데이터 저널이 따로 있잖아요. 데이터 섹션 그래서 제가 그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그 뭐 해외 저널이긴 하지만 여기 가면 그냥 내 데이터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논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엄청 짧게 써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학 논문보다 한 반 정도로 쓰는데 이런 저널이 아직 한국에는 뭐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여기 이건 리서치 페이퍼니까 일반적인 페이퍼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 쪽 데이터 페이퍼라고 하면 데이터 페이퍼는 아예 그게 달라요. 여기 보면 숏 데이터 페이퍼 같은 것들도 있어요, 사실. 천 단어짜리.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그것도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KCI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만들어야지.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파인튜닝을 해가지고 그냥 그 모델 공개하고 그 모델의 어느 정도 성능만 그 공유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쓰세요. 이 정도 한다면 뭐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윤태 선생님 뭐 또 보내주셨네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은 그럼 공학 논문이지 인문학 논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공학하고 인문학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을 하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고민은 이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해야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가? 주제, 방법? 데이터를 만져볼 여지는 없나? 데이터를 만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라벨링 할 여지는 전혀 없겠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가능할 것 같은 라벨링. 그러니까 법정 만약에 트레이닝 말씀도 여러 가지로. 네. 만약에 라벨링 할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심화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해서 그거를 프로세스 안에 반영한다면은 지금 김바로 선생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문학적인 어떤 지점. 뭐 그런 데서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법정스님 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법정스님 것만 하지 말고 법정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이 대화하는 AI. 야 대박이다. 야 일을 늘리는구나 네가.
꼭 절에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을 쓰시다가 대학원생의 그 신고를 달래기 위해서 저기 명동에 있는 성당에 가셔. 지금 유인태가 얘기한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의 모델만 더 만들면 돼요, 사실상. 그치? 길사 추기경님 모델만 만들면 되지. 둘이 서로 대화하게 놔두면 되지. 페어한 데이터셋을 만들면 되죠. 네. 페어한? 페어, 아니, 출력단에서. 서로 여기서 생성하고, 그 다음 생성. 아, 둘 다 생성해서? 연결하면 되지. 둘 다 생성해버리면 되지. 페어까지 갈 것도 없잖아. 각각 따로 학습시켜가지고, 대화하기만 연결시켜 놓으면 되지. 근데, 결국 일만 더 늘어나잖아. 아니, 뭐, 초점은, 뭐, 과업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아니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인문학적인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초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불교학적으로 윤회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을 거고, 실제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뭐, 가능성은 있고요. 오히려 김수환 추기경님하고의 대화도 뭐, 이걸 만약에 쓴다면, 뭐, 두 번째 논문에서 쓸만하겠죠. 시리즈 논문으로. 법정하고, 그 다음에는 김수환, 법정과 김수환 추기경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본질적으로 이걸 쉽지 않을 것 그 법정 스님 자체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나요? 법정 스님 돌아가시고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개불님, 그런 게 돼 있나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의 사상 뭐 이런 거. 네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정 스님에 대한 DH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차라리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논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상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다. 어떤 책을 뭐 법화경을 좋아하셨다.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 경전을 더 많이 인용하셨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전처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논문이 시작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걸 크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네, 어떠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노가다를 하면서 결국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법정 스님을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논문을 쓸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절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그러셨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 스님이 떠오르면서, 그죠? 법정 스님의 말씀들도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럼 한번 나는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절에 가면 해결됩니까? 절에 가면, 절에 가보셨습니까? 네. 마음이 어떠세요, 절에 가면? 좋죠. 그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논문 이게 상담 무슨 상담이야? 이게 뭐야? 아니고 논문 상담 코너예요. 논문 상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일화부터 이러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이게 무슨 상담이에요? 뭘 하시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논문이랑 너무 따로 어렵다 만나세요.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아 이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1화가 제일 어려운 화가 되거든요. 네, 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거의 다한것 같긴 해요. 사실 방법론이나 주제 방향성이나 서술 방법은 다 나오지 않았나요? 뭐 그거 중에서 뭐 자유롭게 뭐 반박이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질문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다라든지 어떤 것든 자유롭게 개불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DH 어벤져스에게 묻습니다. 대제가 되는 논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유인태 선생님, 일단 최근 논문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건 게재 논문을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그걸 질문으로 하시죠? 제가 질문한 지점은 1년에 한 편, 1년에 두 편 이런 게 아니라 공장 수준으로 게재가 팍팍 되시는 어벤져스님들께 질문한 것입니다. 공장 수준으로 제일 안 되는 게 김병준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적잖아요. 편수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공장장이 아닌데. 네. 유인태 선생님이 공장장 수준은 아닌데 저희 진정한 공장장이 저기 계시잖아요. 유인태 선생님. 아니, 저도 공장장 아니죠. 작년에 10편 쓰셨나요? 게재 논문만? 게재 논문 모르겠습니다. 8편? 네, 9편? 그 질문이 아니고 저희 세 명을 반성하게끔 하는 말씀. 논문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논문을 써야 하는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일부러 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어서 질문해도 되나요? 네. 얼마 전에. 그렇다면 세 분이 생각하는 좋은 논문이란 어떤 논문입니까? 본인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는 논문을 이제 덜 써도 됩니다.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인사 관련된 거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상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무한 경쟁 상태에 있는 유인태 선생님과 김병준 선생님은 많이 쓰는 게 곧 좋은 논문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편수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거죠.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솔직한 현실. 너무 싸늘한 현실이어가지고 반응이 안 좋네요.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좋은 논문이라고 표현할 때 그 좋은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성이나 효용성을 전제로 하신 거겠죠. 결국은 연구자가 논문을 쓰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논문을 쓰는 행위 자체가 연구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연구 행위를 전제하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그 연구 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또 좋은 연구를 계속 할수 있는 건데 그 연구 행위를 지속하려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면 어딘가 정규적인 직장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는 대학에 어떻게 뭐 교수자로서 자리 잡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교수자가 되려면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아시다시피 네. 경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해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논문이 무조건 또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3년 기준으로 요즘에는 1200%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 1200%면 1년에 3-4편 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자기가 어디 임용 지원하는 어떤 타이밍이 있겠죠. 그 시점에 그게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결국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1년에 내가 3-4편 논문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꾸준히 그게 일종의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좋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효용성과 관련된 논문 쓰기의 맥락인 것 같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그런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방금 좋은 논문 쓰기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건 너무 광의의 맥락이고, 우리는 다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 좋은 논문이고, 무슨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 안 좋은 논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제 스스로 반문을 해봐도, 그렇구나.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무엇일까? 안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논문 쓸 때는 결국은 어떤 일반론적 관점에 입각해서 나는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이번에 써봐야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잘 정리해서 논증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불가사리 님께서 AI 법정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이야기한 맥락이 그 지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김명준 선생님도 방법론적으로 뭐 이렇게 해보면 뭔가 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지점도 있고, 김바로 선생님도 아까. 근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맥락에만 초점을 두고 작업을 하면은 그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김바로 선생님 나름대로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반영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불가사리 님도 본인만의 고민이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관점.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무엇인가라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김바로 선생님하고 김병준 선생님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디지털 인문학. 일단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까지는 게 아니더라도 진짜 좋은 논문이란 무엇인가는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 오신 해외 학자분과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이른바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신 분이었거든요. 해외 교수님. 그래서 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아, 네이처 사이언스에 내려면 그러니까 further study가 없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거의 다 디펜스가 되는 정도의 완성도를 해야 한다. 그걸 딱 들었을 때, 저는 갑자기 마음이 아, 이거 한국에서는 안 되겠어. 이거 지금 편수 채우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처 사이언스 정말 그런 수준의 논문을 내려면 이거를 딱 보고, 요건 왜안 봤지?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밖에 안 봤지? 이거 이상은 왜 못하지? 그거를 거의 다 디펜스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거의 다, 이거를 다 방어해내면서 써야 된다는 거잖아. 거의 그러니까 학위 논문 쓰는 수준의 공력을 논문 한 편에 투자해야 되는 거라는 거 다시 느꼈을 때, 아니, 그걸 어떻게 쓰나. 그게 지금 논문 한편한 편을 겨우겨우 써가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약간, 잘못된 나라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긴 호흡을 가져가는 논문도 하는 트랙을 또 만들고,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학계에서 부음이 있고,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법론도 적용해야 되는 또 조금은 길지 않은 호흡으로 가는 논문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두 개의 트랙을 운영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다 디펜스하는 정말 나의 대작 같은 그런 시그니처 논문도 있고, 조금은 좀 헐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문제의식이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마지막 한 가지는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논문으로서의 좋은 논문은 이거랑 좀 비슷한데요. 내가 설정한 연구 질문 혹은 연구 문제에 맞는 그 방법론과 데이터 범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써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려한 기술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거를 막 딥러닝까지 갖다 쓰면서 하는 거는 안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좀 약간 그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테크놀로지에 경도된 측면이 있었고 지금 원래도 뭐 이공계 대학원에서 계속 수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정 기술 혹은 적정 데이터의 범위를 잘 설정해서 논문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논문은 게재된 논문이니까 어떻게 논문이 나와야 이게 위대한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태도가 요즘에 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랙을 나눠라 그리고 적당한 기술과 적당한 데이터 범위를 만드자. 김바라 선생님 마무리 해주시죠. 아 드디어 어떻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어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도 전체적인 좋은 논문, 데이터 인문학으로서 좋은 논문이고 그냥 좋은 논문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네. 현실적인 정의,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뭐 인정을 몇 점을 받고 인용이 피인용률이 어떻고 인용 횟수가 어떻고 뭐 해당 게재된 학술지 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 떠나가지고 진짜 추상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논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게재 후에는 쓰레기라고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문. 네. 그게 진짜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썼죠. 한도까지. 어떤 사람이든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쓰는 논문은 좋은 논문이죠. 그리고 게재까지도 됐으면. 네. 나쁜 논문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투고하고 그리고 집필하고 투고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공부를 더했고 그 공부를 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인데 거기서 허점들이나 문제점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게재가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 저런 문제를 내가 쓸 때는 몰랐지? 다시 말해서 그 쓰는 과정에서 제가 발전을 한 거죠. 거꾸로 옛날 논문이 무조건 최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단 한자도 고치지 못하는 명작이다? 그런 게 있다면 거꾸로 그 사람이 발전을 안 한 거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예, 게재 후 쓰레기가 되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좋은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인문학 재분과 그리고 정보공학 재분과 각각의 분과가 또 융합돼서 교차되잖아요. 이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사실 저도 각각의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판단 기준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의 공통 조건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을 어떤 유형의 디지털 인문학 논문을 보든 무조건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본은 했다 아니다가 나오는 거는 거기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공유 혹은 공개하는 논문. 그게 데이터가 됐든 설계가 됐든 분석 알고리즘이 됐든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물이나 중간 살출물이나 뭐가 됐든 내가 한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논문의 글뿐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공유하고 공개하는 그 논문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그게 좋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근데 더 디테일한 거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힘들어. 개불님한테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빵 터져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뭐, 난 더 할 말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만 네. 제가 네. 이제 부교의 과문에서 네. 그 법정 스님과 뭐 동시대에 살았던 뭐 다른 스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약간 비교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김산 추기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의 같이 뭔가 그런 이론적 토론을 벌였던 분들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노노와 맹자를 비교하듯이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대조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법정승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학 좋은 연구. 불교학 연구자라면 김병준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관심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성철 스님은 남겨놓은 텍스트가 그러니까 법정 스님하고 너무 다른 유형이고 그리고 또 많지도 않아가지고 또 텍스트 성격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물론 정성적인 분석으로는 접근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기존 LMM 거대 언어 모델을 토대로 하는 파인 튜닝이다 보니까 성철 스님 거를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그것도 둘을 비교까지 한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 그리고 갑자기 그 이야기하니까 들었는데 든 생각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혹시 유튜브에 보면 법문 영상도 많은데 그런 것도 대상입니까? 그런 거는 네. 음성 복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서는 유효합니다만 학습시키는 데이터로서는 적합할까요? 법문 내용들이 실제 글로 쓰신 거에도 겹치는 것들도 있고, 네, 제 생각에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클로바 같은 거 이용해서 텍스트화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절에 가세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절에 가서 목탁 소리도 들으시고 불경 절 추천 좀 해주세요. 절 추천도 해줘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뭐 어느 지역에 절을 추천해 드릴까요? 서울권이요. 저는 그 제가 나온 학교 뒤에 있는 길상사 많이 갔었습니다. 길상사. 길상사 좋죠. 네네네. 네. 길상사 좋더라고요. 네. 성북동, 네,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길상사 갔다가 거기 그 금왕 돈가스라고 있어요. 돈가스 하나 드시고 그 상허 이태준이 이태준의 그 자제들이 한다는 곳 수연산방이라는 곳에서 그 팥빙수 하나 드시면 최고입니다. 네, 세 가지 수연산방, 팥빙수, 길상사, 네, 이미 각성 코스입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 춘천에 청평사라고 있어요. 청평사 배 타고 들어가는 네, 네 소양호 안에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괜찮습니다. 네. 그 윤대녕의 소설에 나옵니다. 청평사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도 교수님이랑 잘 지내세요. 제가 아까 절벽에서 밀려고 하면 손가락을 물어버리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잘 지내십시오, 지도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진지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하고 생긴 말들이 김병주 선생님도 나빠. 내 편이었잖아. 추천하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코스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이제 한 시간이 지났어. 이제 진짜 떠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대 손님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개블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DH 어벤져스와 직접 대화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쓰는 수밖에는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복면 DH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첫 번째가 마지막이 될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복면으로 이제 본인의 신원을 가리고 얼마든지 나와 주셔도 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제발 마지막이 아니기를.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